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치권과의 협조 체계도 필요합니다. 제가 인천시장이 되어야만 인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발맞춰 가장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을 저는 힘 있는 시장이란 선거구호에 담았습니다. 그 힘은 일을 잘할 자신이 있다는 것에 더하여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진솔하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원칙이 분명하면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 힘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거론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8년 전 이맘때쯤 신촌 노타리 유세 도중 괴한에게 커터칼로 얼굴에 10여 센치 자상을 당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곁을 지켰던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뺨을 누르고 있던 순간을 너무나 처절하게 기억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표정 변화조차 없으셨던 분이, 그랬던 분이 사랑하는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 앞에서는 눈물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눈물에서 저는 정치의 엄중함과 그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락을 함께했기에 대통령께서는 사심이 없는 분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국가의 안위와 발전만을 생각하는 대통령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이 어렵습니다. 13조 원에 이르는 부채와 측근 비리로 얼룩진 시정으로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부채와 비리로 얼룩진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 발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부터 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행복에서부터 시작하여 메가시티 인천을 지향하는 장기 비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위대한 인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방송 연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드라마 정도전이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